이렇게 소방관들이 더 힘내서 일할 수 있게 우리가 고쳐줘야 할 부분들도 적지 않다는 게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초기에 불을 꺼야 될 강원도 지역 소방관들 정원의 4분의 1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또 산불을 끄는데 필수적인 헬기도 턱없이 모자른데 다 국회에서 막혀서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윤나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그제 저녁 7시 20분경 시작된 강원 지역 산불은 순식간에 도심까지 집어삼켰습니다. 400여 채의 건물이 화재 피해를 입었고 주민 4천여 명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도심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을 소방인력이 충분했더라면 피해를 더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2000년도 고성 산불이 피해 면적이 훨씬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산불이 충격과 무서움이 컸던 것은 민가 쪽으로 화재가 진행이 됐기 때문입니다. 강원도에서의 소방인력이 시급히 보강될 필요가. 실제 강원소방본부의 기준 정원은 5,130여 명이지만 현재 인력은 3,680여 명, 정원보다 무려 1,400여 명이 부족합니다. 산불을 초기에 진화할 헬기가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현행 소방 규정상 해가 진 이후에 소방 헬기가 뜰 수 없어 야간 산불 초동 대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주간에 발생한 산불의 초동 대처도 쉽지 않습니다. 강원 소방본부가 한 번에 3,400리터의 소방수를 뿌릴 수 있는 카모프 헬기 도입을 수년째 추진 중이지만 국회 예산 심사에서 가로막혔습니다. 산불 진화 주무부처인 산림청이 세대를 운용 중이지만 24시간 근무 체계가 아닌 탓에 새벽이나 저녁 시간에 갑자기 산불이 나면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그 산불이라든가 특수재난에 대응 위해서 조직을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헬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수차례에 거쳐서 기재부 등 정부부처에 요구했었는데 3,000리터짜리 물탱크를 갖추고 산악지대를 오갈 수 있는 산불 전문 소방차 도입 예산안도 같이 폐기됐습니다. 삼림지대가 밀집된 한반도의 허파나 다름없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산불 피해가 산악지대에 국한되지 않는 만큼 현재 산림청으로 돼 있는 산불 대응 기능을 현실에 맞게 소방청과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